지구에 존재하는 수소의 대부분은 다른 원소들과 결합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물이죠. 순수한 수소를 사용하려면 물이나 메탄 같은 분자로부터 분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수소를 생산하는 데 소모한 에너지가 나중에 수소가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더 큽니다. 즉 수소 에너지는 에너지 생산 측면에선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이 수소 에너지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방지턱들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업과 정부의 혁신입니다. 다국적 제조기업 3M을 예로 들어볼게요. 수소를 생산하는 양이온 교환막 물분해 장치는 전기를 이용해 물을 분해하고 수소를 생산합니다. 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문턱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 전극 촉매로 귀금속 소재를 이용해요. 문제는 여기에 사용하는 이리듐과 백금 같은 귀금속 촉매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여기서 3M의 나노구조 이리듐 촉매가 큰 혁신을 이뤘습니다. 이 기술은 이리듐 입자를 나노구조로 설계해서 단위 질량당 반응 표면적을 크게 늘렸습니다. 10g의 나노구조 이리듐만으로 연간 최대 10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소 생산 비용을 낮추는 중요한 돌파구가 됩니다. 수소를 액체 상태로 저장하려면 마이너스 253도라는 초저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장 탱크에 화산유리 기반의 단열재인 펄라이트를 사용했는데 이 방식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운송 중에 충격이나 열팽창, 수축 등의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펄라이트가 침전되거나 구조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단열 성능이 떨어지게 돼요. 열 전달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아 수소가 서서히 기화합니다. 3M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라스 버블이라는 혁신적인 단열 소재를 개발했어요. 대칭적인 구형 구조가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을 표면 전체에 고르게 분산합니다. 충격이나 팽창, 수축에 구조가 붕괴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단열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부가 완전히 비어있어 열 전달이 거의 완벽하게 차단됩니다. 게다가 글라스 버블의 무게 대비 높은 단열 성능은 탱크의 부피와 무게를 줄여 저장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운송 비용도 절감되죠. 수소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 중 하나에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가 있습니다.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의 특징은 600에서 1000도 사이의 고온에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생성된 폐열을 난방 등에 재활용하면 에너지 효율을 85% 이상 높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는 고온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열적 스트레스가 문제입니다. 재료가 팽창하고 수축을 반복하면 쉽게 손상되기 때문이죠. 3M의 넥스텔 세라믹 섬유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최대 13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내열성을 갖췄으며 높은 열과 압력에도 모양을 유지하는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에 가스 밀봉제, 단열재, 구조 보강제로 쓰일 수 있습니다. 내구성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죠.